안녕하십니까. 일보관 윤기한입니다. 오늘 새벽 3시 현재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남북쪽 일부 지방에서는 비가 오고 있으며 남해상에서는 발달한 구름대가 점점점 부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는 비가 오겠고 낮에는 경상남북도에서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오늘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남풍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다가 소강 상태에 둔후 밤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중국 북부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고 낮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충청 이남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충청 남부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서는 가끔 비가 오다가 남부 지방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중부 지방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에 남부 지방은 오늘 낮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국지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면서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도 2, 3도가량 떨어져 이번 주 내내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더위가 노골해지겠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남해안과 내륙 지역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거나 돌풍 부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해상에서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오늘 서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는 높은 물결이 일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도 내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